그래, 반푼이 너, 네가 가라고. 여기 있어봐야 침도 못 놓잖아. 의원의 일이 있고 오작인가 국률이 하는 일인데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들어가세요. 많이 드십시오. 쌀이 많이 됐어. 반대. 이렇게 리액션이 좋으니까 너무 좋아. 반대 정도. 자꾸 하게 되잖아. 오늘 밥도 반대 정도. 결국에 반매 다 오셨어. 제가 뭔가 무슨. 어떡하지? 저희가 이제 스물대를 두 가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와 저. 여기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쪽을 대안을 만들어놨거든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겠죠. 어서 이리로 숨십시오. 눈도 힘들어. 들어오십니다. 인사 올리기도 전에 사건이 벌어졌으니 격식은 생략도록 하고 그간의 기록과 장기 알려주시죠. 진짜 안 보여서 어떻게 저렇게 잘 보였지? 그럼 말이 없는 거예요. 최대한 밀착. 네, 최대한 밀착. 어떤 네. 클리셰로. 클리셰. 우리 뺏돈 들어왔다. 아까부터. 저희 반대 미인 실리고 다 찍혔어. 어. 더 붙여 있어야 돼. 더 좁게. 거의 막 죽기 수준이네. 거의 야, 이 정도? 이 정도? 아, 좀. 대기 나가라 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되니까 막 약간 아, 일단은 숨어서 긴박한 상황이니까 조금 앞에 인지를 못했다가 일지를 하는 네. 순간부터 약간 하면 안 되니까 약간 좀 지금 약간 이 얘기에 집중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원하는 거 알겠습니다. 저 얘기 좀 들어야 되는 게 없네요. 시도 때만 시도 때만 좀 아 잠! 되게 나가라 잠! 서현영 여기 있어? 너 말하는 곳이나 장면을 잡아놓은 내가 거짓 범인이야. 어? 안녕하십니까. 아까 나 혼자 찍을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 아까 힘들었다. 아, 뭔가 많이 다르네. 아니 뭐 하는겨? 공작도나. 허박행요. 뭘 그리 찾으십니까? 두려우시지요? 살인이면 대명률에 거쳐서 표수형일 텐데 어쩝니까? 이젠 형님 곁으로 보내드리지요. 악대사 한번 하고 할까요? 네네네. 무슨 말이요? 은은님 억울하다고? 증자가 일이 확실하거늘 너만 살아있단 말이냐 내 인연을 지금 아 나 이렇게 해도 왼손을 해야 되겠다. 아 근데 이러면 세엽이가 너무 아 너무 어 다 푼 다음에 아니 아니 괜찮아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이거 참 정말 부치한 집안 하고 약간 꺼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 망자가 된 것인데. 책임은 억울한 며느리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죽음까지 강요했지요. 저는 이제 청성희 씨 가문과의 연을 끊어낼 것입니다.
7! 왜 또 이런 것까지? 감사합니다. 단위님. 감사합니다. 머리 이토록 착각하게 내친 일 알았습니다. 미안해. 경찰이야! 들이띄면서? 예. 재야! 정신 놓치면 그래 꼭 응용만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응용만 와야 돼요.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요 정도 할게. 요 정도 할게. 요 정도 할게. 아니 묶어줄까? 내 통째만. 솔직히 네가 좀 묶어줘. 멜론데. 아 그만. 아 이거 맞습니다. 아 이거 맞습니다. 아 순이가 맞네. 멜론 기본이잖아.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브로맨스. 아 브로맨스 좋죠. 정찰이야. 나. 너한테 한 번. 외부 증상이 같다고 할지라도 지법에 따라 확연히 다릅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힘줄 좀 세워서. 힘줄. 복지 찍어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날이 저물기까지는 충분히 외울 수 있으실 겁니다. 네. 12경 맥도를 보시면 그림과 보시는 것과 같이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발과 다리, 손과 발. 전혀 달라 보이지만 실은 같은 약재인 것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뭘까요? 숙장은 너처럼 맛이 달고 맛있습니다. 숙주형은 지형을 깨끗이 씻어서 즙을 짜고 찍고 말랬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 숙주형을 집어보세요. 네, 집어보십시오. 숙주형을 딱 집는데 이 사람 손이 딱 받는다. 말해. 야, 오늘 약간 당하는 것 같아. 이거 혹시 몰래 카메라인가? 다른 것에 장군이 앞에서?